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가 가진 중요성을 염두에 두면 벌써 검찰이 나서서 수사에 착수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법원까지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시행되면 4.15 총선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증거물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수사관 입장에서는 수사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검사들이 해야 될 일을 지난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이후부터 여러 전문가와 유튜브들이 산만큼 쌓인 그런 증거물을 지금 축적해 두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의감과 사명감이 있는 검사들이 하루속히 선거 범죄에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6월 28일 날 대법원 조서, 조재현 대법관이 주도한 대법원 조서가 공개된 이후에 공병호 TV는 바실리아 TV와 미디어 A와 함께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대법원의 검정 조서를 바닥까지 샅샅이 파헤치는 그런 방송을 여러 차례 내보냈습니다. 이 대법원의 검정 조서가 법관들의 판단을 내리는데 너무나 중요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은 너무나 부실하고 너무나 편파적이고 너무나 선거관리위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대법원 검정조서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음과 동시에 또 이런 과정에서 4.15 총선은 물론이고 인천 연수월에 선거 무효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물들인 배춧잎 사전투표지나 일장기 사전투표지나 본드 사전투표지나 자숙 사전투표지 등이 대법원 검정조서에서는 완전히 배제가 되거나 또 아주 축소 왜곡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검정조서가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축소 왜곡하는 그런 사례들이 그야말로 검정조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법관들이 현재 선거 무효소송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고 싶어하는지를 그들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에 6월 28일 재검표를 대상으로 해서 작성된 대법원 검정조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8월 19일 날 민경욱 전 의원이나 인천 연수구을 원고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보고입니다. 검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이 대법원의 검정조서에 왜 배춧잎 투표지와 자석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 등 문제가 되는 투표용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만세입니다. 이런 내용을 짧게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올렸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검찰이 사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도 왜 대법원 조서가 이토록 부실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핵심 쟁점 상황을 축소 왜곡해서 실었는지, 이런 부분을 검찰조차도 궁금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참고인 조사에서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오근호 공동대표는 7월 15일 날 인천지검 수사에서 상세하게 잘 정리된 이상한 투표지에 대한 정보를 이미 검찰 측에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뒤이어서 민경욱 후보도 고발인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민경욱 전 의원에게 문제가 되는 투표용지에 대한 언급이 왜 대법원 검정조서에 없는지를 물어봤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왜 대법원 조서는 고발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투표지를 대법원 조서에서 거의 배제하고 말았을까? 아마 정상적인 검사라면 그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여기서 검찰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이 노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측을 봐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검찰이 고발인에게 직접 이상한 투표지에 대해 문의한 것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검찰이 고발인에게 전화를 해서 문의한 것 자체가
대부분이 얼마나 엉터리 검정조서를 만들어 내놓는 것을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투표지는 어떤 투표지인가? 국투본에서 나온 이상한 투표지에 대한 상세 설명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추잎 투표지 한 장입니다. 당일 투표지와 달리 사전투표지는 100% 프린트 인쇄로 출력되므로 비례투표지 잔영이 찍힌 투표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량으로 인쇄소에서 출력된 가짜 투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런 투표지에 투표를 한 분이 계신다면 사례금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석투표지 10장 플러스가 출연한 겁니다. 투표가 완료된 투표지 3장이 재검표 당일까지 접착제로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투표지를 받은 엄청난 행운아가 있습니까? 단번에 3번의 투표권을 행사한 능력자입니다. 이것은 투표지를 대량 인쇄해서 몰래 집어넣은 흔적입니다. 다음은 옆구리 찍힌 투표지 10장입니다. QR코드가 있는 것으로 보면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는 100% 프린트로 뽑는다는데 옆구리가 왜 잘려났습니까? 너무 뚱뚱해서 잘려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쇄소에서 절단한 증거입니다. 절대로 인쇄되지 말아야 될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인쇄된 그런 정황들은 바로 부정선거가 대규모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장기 투표지 1000장 플러스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투표지가 1000여장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선거인 2000명이 채 안 되는 투표구에서만 50% 이상 무효표가 발견된 셈입니다. 이런 투표용지를 받고서도 투표하신 분이 계실 걸까요? 이것은 바로 4.15 총선 이후에 투표함이 열리고 새롭게 만든 제조된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됐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표장이나 투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투표지가 바로 1장기 당일 투표지입니다. 다음은 본드 먹은 투표지 10장 플러스입니다. 빳빳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청소년기마저 불량하게 보낸 투표지입니다. 쌍값의 투표지를 대량 인쇄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문색 투표지 1000장 플러스입니다. 부정선거에 긴가민가했던 변호사들마저도 확신을 갖게 만든 투표지가 바로 사문색 투표지입니다. 잘못 인쇄되었다는 투표지가 수백 장 연속으로 묶음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대량 인쇄 투입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투표지에 대한 정밀한 그런 관찰만으로도 바로 인천 연수구에는 선거 무효 소송이 즉시 선고돼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대량 인쇄된 인쇄소 출신의 그런 투표지가 바로 투표함에 대량으로 투입됐음을 우리가 낱낱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